프리 일렉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울리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 스테이트가 위로 이제 쭉 차가기 때문에 프리 N개의 일렉트론, 프리 N 일렉트론에 대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냐 하면은 여기까지 쭉 올라가가지고서 차 있는 상태, 그것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다 그랬고, 이 맨 꼭대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페르미 준이라고 그랬고, 페르미 레벨이라고 그랬어요. 준위. 그리고 토탈 에너지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이것은 5분의 3 곱하기 n에다가 한 개당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엡실론 5분의 3 f, EF. EF는 2m분지 PF 스퀘어드. 그 다음에 PF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PF의 3승이 3파이 스퀘어드 곱하기 N으로 주어진다. 그것이 지난 시간 계산 결과였었고, 이걸로부터 우리는 다만 엘렉트론들이 페르미온이라는 그 조건, 그 사이에 어떤 쿨롬 인터랙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리펄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리펄전이 인터랙션은 인터랙션과는 관계가 없는 리펄전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냐 하면은 프레셔는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봤는지 몰라. 어떻게 계산하냐면 세르모다이나믹칼리 토탈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에 그걸 V로 나눠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게 프레셔예요. 그래서 프레셔를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엡실론 F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서 V의 디펜던스를 계산을 해요. 이게 N이 아니라 이게 V, N over V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E가 뭐냐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은 E가 5분의 3N 곱하기 3pi squared V, N over V. 그게 이게 3분의 2승이에요. 그렇죠? 나누기 2m. 이게 2m분의 h바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PF, KF의 3네요. 좀 아침에 조금 내가 항상 h바는 1로 두고 이제 해서 KF의 3승이 이렇게 되고 PF는 KF times h 바예요. 저기 에너지 토탈에는 그 에너지 페르미 에너지 그 들어간 거예요. 그 파울리 베타 조건. 파울리 베타 조건이 여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토탈에 주는 여기야. 네, 들어간 거죠. 우리 에너지 중위에서 있는 에너지와 페르미 에너지의 합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엘렉트론 에너지들의 합이 이렇다고 말이야. 그 텀에는 그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한 에너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올라가는 이유가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에너지들을 다 더한다는 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한 에너지다 그 말이야. 베타 원리가 아니고서는 얘들이 밑에 편히 살지 뭐하러 이렇게 기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V를 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E가 예를 들어서 알파 곱하기 V의 베타성이다. 그러면은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미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뭐 E 프라임 하면은 알파 베타의 V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는 거죠.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1승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알파 베타의 V의 베타성 그대로 쓰고 알파 결국 V분지 베타 곱하기 V분의 베타라고 쓰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V분지 베타를 곱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파워 몇 급 파워기 때문에 V의 몇 성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E의 V에 대한 프라임은 E를 그대로 쓰고 V분지 베타를 곱하는 거다. Right? 그러면 이게 베타가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되고 3분의 2의 E 곱하기 베타 곱하기 2입니다. 즉 베타 곱하기 E 곱하기 V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누기 V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단위 볼륨당의 에너지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게 프레셔다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근데 프레셔를 구할 때는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니까 운동량의 변화에 그리고 그걸 면적으로 나는 아 그래 한 개 파티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 토탈 에너지를 다 구했거든. 토탈 에너지를 갖다가 볼륨의 함수로 구했으면 그러면 그 전체 시스템의 프레셔는 평균적인 프레셔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게 Thermodynamics예요. 이상기체처럼 생각을 해서 저식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렇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때 기체처럼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은 이게 A는 고정돼 있고 이게 L이 조금 변하면은 그러니까 프레셔라고 그러니까 프레셔는 뭐냐면은 A 분지 F 아니에요? Right? 근데 F가 뭐냐? F가 뭐냐면은 F가 뭐지? 전체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divided by dx라고 여기. Right?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갖다가 dx, dl 뭐냐면은 de 이렇게 하면은 a 곱하기 dl이 뭐예요? a 곱하기 dl이 이게 dl이니까 이게 dv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 dl. 어? 그러니까 이것이 de d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줄어들 때 프레셔가 파지티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좋겠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나오. 오케이. 자, 그래서 프레셔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어제 뭘 하다가 이제 관뒀냐 하면은 이걸 갖다 별에다가 좀 어플라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었어요. 별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하다가 관뒀었죠. 그래서 별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면은 여기는 이제 그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뭐 수소 원자들이 쭉 있는데 수소 원자에는 뭐 각 원자마다 엘렉트론들이 한 개씩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렉트론의 디제네러시 프레셔입니다. 프로톤보다도. 근데 여기는 이 전체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것은 에너지가 E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프리 엘렉트론 가스의 토탈 에너지로 근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중력이 주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이 계산을 하면은 이 어떤 유니폼한 어떤 그 매스들이 구안에 호모지니어스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다고 우리가 근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5분의 3 곱하기 매스의 제곱에 gm 스퀘어드의 r의 마이너스로 주어집니다. 여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거고 일반 물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엑소사이드로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안 다뤄봤으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일반 물리 단골 손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EK를 이제 여기는 VR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뭐 볼륨이 볼륨은 뭐냐 하면은 3분지 4파이 R3성이라고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 사실 엘렉트론은 여기서 프로톤의 매스가 주로 중요한 거고, 엘렉트론의 매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력을 따질 때에는. 자,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아톰의 매스 혹은 뭐 프로톤의 매스 곱하기 n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 엘렉트론의 개수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엘렉트론의 개수하고 매스하고의 관계예요. 엘렉트론의 매스를 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것들이 도대체 볼륨이 주어진 어떤 넘버에 하이드로젠 아톰이 주어졌을 때이 디제네러시 프레셔에 의해서 견디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떤 레이디어스에서 얘들이 평형을 이루겠냐 그런 걸 이제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프레셔를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서 뭐 밀고 들어오는 프레셔하고 지탱하는 프레셔가 평형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건 R분의 1이고 마이너스 R분의 1이면은 그림이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을 갖다가 프레셔를 더하면은 보세요. 이건 P는 뭐냐면은 볼륨에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성인데 여기 one of v가 있으니까 이놈은 뭐냐면 볼륨에 마이너스 몇 성인가요? 3분의 5성이야. 그치? E는 뭐냐 하면은 A 곱하기 A 마이너스 B에 이게 V에 몇 성이에요? R은 3분의 1성이란 말이야. 대충.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네? 그쵸? 맞아요? 교수님, 응? 근데 이거를 그냥 키네틱 에너지가 아니라 프레셔를 쓰고 쟤는 포텐셜을 썼잖아요. 아, I'm sorry. 내가 그냥 굿, very good. 3분의 2성. Alright.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에센셜리는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우리는 미니마이즈 되는 상태를 갖다가 사실 원하는 건데 적당히 조절을 해가지고 난 사실은 프레셔를 계산해가지고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취소할게. 그냥 프레셔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구해본 거고 전체 시스템은 뭐예요? 볼륨의 함수다 말이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볼륨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볼륨이 커지면 이건 작아지지만 이게 또 이제 또 커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그림이 대충 이런 모양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V가 지금 너무 작아지면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고 그러니까 콜랩스하는 걸 막아주는 텀이죠, 이게. 그 다음에 그렇죠. 나머지는 볼륨의 이건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볼륨이 너무 작아지면은 이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평형점이 있을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DV를 0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이 0이 되는 그런 평형점을 구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사실은 아까 여기 구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미분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DEDV를 하면 0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냐면 앞에 텀을 미분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프레셔가 되는 거고 요걸 갖다가 미분하는 것이 밀고 들어오는 프레셔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이제 해석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볼륨을 어떻게 조정을 하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니멈이 되겠냐 에너지가. 그래서 적당한 볼륨이 있어서 요 V 스타를 구하는 작업이야. 오케이? 그러면 V 스타가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A의 V의 마이너스 3분의 5승에 아, 플러스 B의 아, 3분의 1에 V의 3분의 4승 V의 마이너스 3분의 4승 equal 0가 되는 것이 평형점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V스타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3, 3분의 4, 3분의 5 하면 3분의 1만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V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2A분지 B가 되고 V는 뭐냐 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대략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걸로 말하면은 아, 오드 오브 매그니튜드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 갔지? R이 뭐였어요? R이 R의 3승하고 V하고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4파이가 있는데 이건 뭐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3분의 4파이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대충 이게 뭐예요? 이게 R의 인버스라고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B분지 A의 비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저 조건을 이제 하면은 B분의 A. 그래서 A와 B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A가 뭐냐면은 A가 뭐예요? 요 V만 뺀 거 나머지가 A고 B는 뭐냐면은 어디 갔지? 포텐셜에서 여기서 B는 뭐냐면은 요 숫자가 B예요. Alright?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은 이걸 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R스타가 얼마인지. 나는 숫자는 다 빼겠어요. 파이, 2, 5, 3 이런 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B는 일단 A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A는 뭐예요? 여기서 N의 몇 성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N의 3분의 5성 N의 3분의 5성 그 다음에 H바의 제곱에 M 여기서 M은 뭐냐면 엘렉트론의 매스예요. Right? 이게 다고 그 다음에 또 B는요? B가 뭐야? 5분의 3 없어. 그럼 뭐 별 필요 없는 숫자고 GM 스퀘어드 그렇죠? 그러니까 GM 스퀘어드는 뭐냐면 MH의 스퀘어드의 N의 스퀘어드입니다. Right?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G분의 H바의 제곱하고 ME MH의 제곱하고 N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입니다. N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지지만 R스타는 점점 작아지죠? 그렇지만 그런 R스타는 N이 아무리 커도 뭐 계속 존재한다고요. Right? 그러니까 평형점을 이루는 평형이 무슨 얘기냐면 N이 커지면 결국 뭐예요? N이 커지면 이놈이 점점 이제 프레셔가 밀고 들어오는 프레셔가 항상 있죠. 그러니까 이 밀고 들어오는 프레셔, 중력이 점점 커져가지고서 이놈을 점점 작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은 꿋꿋하게 영어로 슈링크를 안 하고 견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평형점을 이루는 R스타가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다시 말해서 중력이 아무리 커도 계속 버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디제너리스 프레셔가 이게 논 렐러티비스틱한 이 익스프레션을 쓰면 에너지가 p 스퀘어드 오브 2m 모멘텀의 스퀘어에 비례하는 어떤 그 파워를 가질 때에는 어떻게 돼요? 블랙홀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this is not true.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R 스타가 N의 함수로 봤을 때에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N의 마이너스 3분의 1성으로 떨어지기는 해도 견딘다. 그 말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만 얘기가 블랙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제 보면은 엘렉트론이 여기 보면 지금 매스가 물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때는 여기서는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봤자 별 볼 일 없는 어떤 굉장히 미약한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이놈은 모멘텀이 커지고 마침내는 뭐예요? 이건 렐러티비스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놈들은 이제 렐러티비스틱하게 다뤄야 되고 이 밑에 있는 놈들은 논 렐러티비스틱하게 다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게 익스트림한 경우만 생각해 봐요. 그 익스트림한 경우만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아, 우리가 체인지할 게 뭐냐면은 요건 좀 체인지를 해야 되겠지. Right? 왜냐하면 EF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 내 계산을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실 뭐만 중요하냐면은 EF의 파워만 중요하거든요. 모멘텀에 대한 파워요. 요 계수는 달라져요. 그렇지만 N 곱하기 EF라는 이 스트럭처는 변할 수가 없겠지. 개당 평균, 뭐 결국 스케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엡실론 F로 나가도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N 곱하기 PF, 여기는 PF의 3분의 2성이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아, 엡실론 F가 뭐냐면 PF 곱하기 C거든요. 익스트림하게, 렐러티비스틱하게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토탈이 뭐예요? 이 토탈이 아, V의 뭐가 되냐면은 이게 PF의 1승이라고 이렇게 되면 right? PF의 여기 제곱이어서 이게 3분의 2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는데 이번에는 3분의 2 대신에 3분의 1이 되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는 V는 마이너스 3분의 1승 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달라지는 건 있나요? 이거는 지금 우리 계산한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놈들이고 이놈은. 요거는 요게 뭐냐면 그 디제네스 프레셔를 갖다 바꾸는 거거든.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아 이런 이제 스트럭처를 갖는 반면에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면 보세요. 아까는 1 오브 V의 3분의 2승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3분의 2승이 아니라 3분의 1승으로 돼요. Right?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파워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평형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프레셔를 갖다가 0으로 놓고 이제 뭐 포멀하게 이제 푼다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프레셔가 이놈의 프레셔하고 이놈의 프레셔가 A와 B의 B만 잘 맞추면, 그쵸? 그때 이제, 결국 이제 그 볼륨에 별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볼륨에 관계가 없다. 볼륨이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놈이 n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놈이 n이 커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n이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이놈을 갖다가 윈한다고요. 이건 아까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 아 나는 이게
N의 파워도 이제 중요해지는데 인원보다는 여기 여기는 뭐냐면 N의 3분의 5승이고 아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2승 아니에요? N의 제곱 아닙니까? N의 파워로 따지면 그러니까 N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놈이 도미넌트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기에 3분의 2승이 아니라 3분의 1승이 되면은 여기는 N의 뭐예요? 3분의 4승이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더 빨리 이놈이 더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이 적당히 이제 되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N의 값이 적당하게 되면은 볼륨에 관계없이 이놈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R 스타가 제로가 되는 놈이 N이 파이나이트한 값에서 나온다고요. 이걸 갖다 N 스타라고 그러면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면은 여기다가 이 N 스타에다가 N 스타에다가 N 곱하기 H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찬드레스카 메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페르마스. 이게 뭐예요? 요거는 뭡니까? 이건 풀 계산이에요. 풀 렐라티비스틱한 계산. 근데 계산을 해 보면은 뭐냐면은 이 N스타는 이놈을 갖다가 그냥 이 프레셔를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서 만든 그 N에서 나와요 실제로 N스타가 그래서 N스타를 갖다가 구해보세요 N스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걸 갖다가 마찬가지 여기 볼륨의 함수로 생각을 했듯이 볼륨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3분의 1, 3분의 1 생기라고 요 그러니까 볼륨은 놔두고 이 A와 B가 N의 함수로서 써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N의 3분의 4성이고 우리는 아까 지금 렐러티비스틱하게 하면은 여기는 N의 제곱이라고요. Right?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냐면은 V의 3분의 1승에 이게 렐러티비스틱하게 익스트림 렐러티비스틱에 A 곱하기 N의 3분의 4승 빼기 B틸다라고 그러죠. B틸다의 N의 스퀘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미분을 해가지고서 N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죠. N이 언제일 때 이것이 맞췄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 미분을 한 거나 오드로브 메가니티드는 그냥 이거하고 이걸 같이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N이라고 하는 것은 N의 3분의 2승이 B 틸다 분의 A 틸다에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승이에요. 2분의 3승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재미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 숫자가 재미있는 숫자야. B 틸다가 얼마인지 한번 봐. A 틸다가 얼마야? 여기 어디 갔지? A 틸다를 A 틸다는 뭐냐면 N에다가 right? N에다가 이건 N에다가 3파이 5분의 3 이런 건 우리는 안 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건 다 N, V를 다 뺀 거니까 남는 건 H바 스퀘어드 오브 M밖에 없어. 여기도 없네. 만약에 이제 이 토탈은 내가 렐러티비스틱하게 하면 잠깐 렐러티비스틱하게 하면은 그럼 뭐냐면 어떤 숫자 곱하기 n 곱하기 pf니까 v 분지 n의 3분의 1승하고 c하고 p밖에 없어요. pfc 밖에 없네요. pfc h바 하나밖에 없어요. PF 이게 뭐냐면은 K인데 KF인데 KF 타임스 H바밖에 없다고. 그 CH바 하나 있고. 그러니까 A 틸다는 뭐야? H바 C야 그냥. H바 C. 비 틸다는 얼마야? 비 틸다는 여기서
V의 3분의 V는 빼고 G, M인데 G 얼마지? M인데 M에서 M은 뭐냐 하면은 N 빼면 남는 게 MH예요. 그러니까 MH의 제곱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런데 G분지 H바 C라고 하는 게 이게 재밌는 놈이야. 이게 매스면은 이게 얼마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G분지 H바 C가 이게 매스의 제곱에 비례해야 이게 디멘션리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1학년 피직스를 가르칠 때에 H바하고 C하고 G를 갖다 결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매스의 단위는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M 이걸 뭐냐 이걸 갖다가 M 플랑크 매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MP라고 하겠어요. 오케이? MP의 스퀘어드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숫자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재미있게도 이거는 M의 하이드로젠, 즉 프로톤의 매스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M 플랑크 매스예요. 매스의 제곱의 2분의 3성이니까 이것이 3성이야. 하. 이 M 플랑크 매스라고 하는 것은 MP라고 하는 것은 M 플랑크 매스는 이게 10^19 GeV로 알려져 있어요. GeV. 물론 C 스퀘어드가 있지만 MH는 뭐냐면은 이건 1GeV예요. 이 B가 얼마냐면 10^19이야. 그러니까 이 B가 얼마냐면은 10^3^9^27 57승이에요. 이 N이 10^57승이라고. 이게 공교롭게 태양질량하고 order of magnitude가 같아요. 이게 얼마냐면 M of sun이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다 모든 걸 다 일러놨죠. 파이는 1이고 5분의 3도 1이고 이렇게 놨는데 이걸 다 안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뭐 조금 더 하여튼 정량적으로 잘 처리를 하면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뭐 차이가 좀 있어. 한 1.4. 1이 아니고 1.4. 그래서 이게 찬드레스카 매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의 1점 매스 그러니까 매스가 태양의 1.4배보다 큰 백색 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순전히 그냥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만 생각해도 인터랙션 다 무시해도 저런 굉장히 좋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천체 물리를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양자역학의 중요한 응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챕터 5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거에 이제 앞부분은 찬드레스카의 매스를 계산한 거예요. 그게 근데 블랙홀 형성 조건이 그 안정된 알스타가 안 생긴다고 생각한 거죠. 블랙홀 포메이션의 조건은 그렇죠. 근데 적당한 N이 적당히 크면 즉 매스가 적당히 크면 알스타가 제로로 싱크한다. 근데 그게 그 어느 임계 반지름만 아니면 들어가도 블랙홀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very good.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임계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블랙홀이 된다고 항상 블랙홀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That's a very good question인데.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실제로 자세한 계산을 해보기 전에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고 원석이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너럴 렐러티비티 효과를 전혀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 별의 어떤 크기가 항상 논제로서 남을 수 있다. 그걸 보고서 블랙홀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고. P스퀘어드는. Right? 근데 실제로 어떤 게 있느냐면 이게 어떤 매스가 있을 때에, 매스 M이 있을 때에 C제곱분의 이 레이디어스가 C제곱분의 2GM이 되면은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이 별의 이 만약에 별의 반경이 만약에 R이 R이라고 하는 것이 RS보다 작다. 이걸 또 시버르츠 실드 반경이라고 그래요. 그 시버르츠 실드 반경봉을 여기 있다고 해봐요.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별의 반경이 시버르츠 실드 반경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별에서 나온 빛이 밖으로 못 나가요. 탈출 속도가 C보다 크거든. 러플리 이야기해서. 그래서 별이 이제 못 나가니까 이제 결국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빛이 못 나가니까 이것이 블랙홀이 될 수 있지 않냐. 지금 질문이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거보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게 호라이즌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블랙홀이 형성될 조건은 사실은 이 호라이즌 안에 모든 매스가 들어가면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질문이 뭐냐면은 여기가 0으로 시링크를 안 해도 충분히 n이 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버르츠 실드 레이디어스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이 레이디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이거보다 크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블랙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냐 질문이 그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건 순전히 이제 아카데믹한 퀘션이죠.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내가 이제 피해가는 방법은 이제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난 로지컬리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이 프리딕트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디제너러시 프레셔라고 하는 것이 논 렐러티비스틱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잉 생산된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오버카운팅 돼 있다고 디제너러시 프레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논 렐러티비스틱한 어프락시메이션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아규먼트를 내가 이걸로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차이가 결국 뭐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보면은 만약에 이 R 스타를 갖다가 RC라고 놓잖아요. RS라고 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RS가 뭡니까? 이 RS가 C제곱분의 2GM이거든요. 2M은 뭐냐면 MH 곱하기 n이거든요. Right?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면 왜냐면 이놈은 이놈보다 작게 돼 있고 여기서 뭐냐면은 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n은 뭐가 될 거냐면은 n의 3분의 4승이 뭐가 될 거냐 하면은 g분지 이걸 갖다 곱하면은 mh가 한 개 사라지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g분의 m e m h의 스퀘어드에 h 바의 제곱 이렇게 됐는데 아까 하고 같이 해서 mh가 한 개가 사라지네. 여기서 mh 여기서 한 개 여기 하고 여기가 어떻게 되지? 하나가 더 늘어나네요. 3승이 되네.
어떻게 되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의 이 컨비네이션이 뭐냐 하면은 MH의 아 M 플랑크 메서의 4승이 되고 이게 ME 곱하기 MH의 3승이 돼서 아 딱 좋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N이 그러므로 N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M 이거 4분의 1승을 취하면 MP의 ME, MH의 3승이 이게 4분의 1승을 취하고 이거에 3승을 취하면 돼요. 오케이.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아까는 뭡니까? MH의 예, 이걸 갖다가 이거 대신에 MH를 썼었는데 뭐냐면은 ME를 곱해가지고 MH의 그러니까 ME 곱하기 4분의 1승 곱하기 MH의 4분의 3승하고 그 다음에 MH하고의 결국은 차이라고요. Right? 그러니까 이게 뭐가 큰 거냐 하면 이게 더 작거든. MH보다. 이게 더 작으니까 이게 더 큰 거죠. 다시 말해서 N이 더 커야 뭐 이제 블랙홀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Very good. 어쨌든 non-relativistic한 트리트먼트가 degeneracy pressure를 과잉 생산한다. 그 이야기였어요. 시간이 오늘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진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은 오전이 끝나면 이번 학기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기가 끝나려면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뭐 천천히 가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 엘렉트론 개수하고 이제 이 찬드라스카 리밋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자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집에 가서 숙제로 아까 이 방법에 의해서 구한 이 N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와요. 오케이? 숫자로. 그래서 이게 태양 매스의 몇 배가 되느냐. 오케이. 그래서 relativistic하게 계산하면 적어도 order of magnitude는 정확하게 나왔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수업 시간에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나도 뭐 이런 엑서사이즈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제안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한번 내볼 수 있어요. 아, 답은 다 줬어요. 그렇죠? order of magnitude는 포함되고 답이 이렇게 되는데 숫자로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숫자가 아까 구한 답은 n은 뭐냐면 relativistic하게 나온 것은 non-relativistic하게 나온 것은 이게 답이고 relativistic하게 나온 답은 mp of mh의 3승이거든요. Right?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30분 남았나? 그러면 오늘은 고체 물리로 가보겠어요. 이번에는 원래 하던 고체 물리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결정 격자 위에서 엘렉트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정 격자는 뭐냐면 3차원의 어떤 어레이를 하고 있고 이 결정격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periodic potential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차원 문제를 계산하는 것은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으니까
1차원 문제를 가장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1차원의 피리어딕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V of X plus A가 이 피리어디를 A라고 하겠어요. 이게 A가 결국 뭐예요? 결정 격자 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A예요. 오케이? 그러면 엘렉트론이 지나가다가 이놈을 갖다가 뭘로 보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포텐셜로 보겠죠. 힘을 가하는 어떤 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실제의 힘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쿨롬 인터랙션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인터랙션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든 간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하나의 세오름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해밀토니안 자체가 해밀토니안이 뭐 p 스퀘어드 오브 2m 플러스 vx이기 때문에 해밀토니안 자신이 이런 트랜슬레이셔널 디스크리트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를 뭐라고 그럴까요? 뭐 d라고 그러겠습니다. 오케이? d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구체적으로 쓰면은 e to d h 바분지 i a 곱하기 p 이렇게 됩니다. x 방향으로 translation. 이게 뭐냐면 translation은 오퍼레이터예요. 몰라요? 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뭐 간단한 테일러 익스펜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뭐 여기서는 눈치가 있는 사람은 그냥 아니면 이게 IH바라는 것은 결국 이게 뭐예요? I분지 H바에 DDDX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쵸? 그럼 이것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E2D ADX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터는 DA라고 하는 것은 이 포텐셜하고 DA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게 DA하고 V하고 컴뮤트한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컴뮤팅한다. 두 개가 컴뮤팅하면은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시키는 그런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은 H 푸사이는 뭐 E 푸사이 이렇게 되는 그 푸사이를 적당히 잘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도 이것도 만족시키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D 곱하기 푸사이가 람다 곱하기 푸사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DA가 푸사이에 걸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DA가 푸사이에 걸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Exponential ADX를 푸사이에 건다는 거고 right?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이에 X 플러스 A라고요. 이게 단계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a의 n 팩토리얼 분의 a의 n승의 x의 n승. 잠시만. 사이에 이걸 ddx의 n승의 사이에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테일러 익스펜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한 거라고요. Right? 이거는 테일러 익스펜전이고 요거는 이렇게 쓴 것은 포멀 매니퓰레이션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뽑아내가지고 DA라고 쓴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컴퓨팅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런 포사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형대수의 세로면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람다를 이렇게 되면 이제 람다가 존재하는데 람다는 뭐 그러니까 실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람다는 실수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D가 D가 뭐 허미시안 오퍼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P는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지만 그렇죠? E to D IP 하면은 이거는 허미시안이 아니죠. 그렇죠? E to D P는 허미시안이지만 E to D IP 하면은 허미시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컴플렉스예요. 람다는 컴플렉스다. 이 람다를 갖다가 컴플렉스인데 이놈을 갖다가 잠깐 그냥 놔둬요. 예. 예, 예. 허미시안 아니라고 했는데 저게 오퍼레이터가 간이 오퍼레이터가 P를 이게 n승으로 계속 익스펜션 한 거잖아요. 아이가 있다니.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어. P는 허미시안이지만 IP는 허미시안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허미시안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허미시안이지만 이거는 허미시안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퓨어한 어떤 이거는 이게 리얼이라고 하면 이건 퓨어 이미지널이야. 따라서 익스포넨셜의 dx의 어떤 거 오퍼레이터는 퓨어 어떤 e to the i something이라고 하니까 아이겐밸류가. 그래서 람다는 뭐냐면은 e to the i 뭐 something이에요. 이 something을 a 곱하기 k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K가 갖는 의미가 이제 뭐냐 뭐 물을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갖다가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갖다가 우리가 impose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고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는 10의 23승계의 어떤 아톰이 지금 모여있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똑같으면은 결국 말아 없앤 거니까 이놈이 가장자리란 말입니까?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피리아드 컨디션이라는 것은 바운더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피리카단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다는 것은 이런 선분의 형태가 아니라 이 서클로 말았다는 뜻이에요. 서클은 어디서나 다 똑같죠. 그렇죠? 엣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는 것은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노의 엣지 이펙트를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엣지 이펙트를 안 보겠다. 가장자리 효과를 안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n번째 가서 다 똑같다 그러면 푸사이의 n a 플러스 x는 뭐라는 소리예요? 이건 사이 x하고 같다는 소리예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는 뭐예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람다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사이의 x 플러스 a가 사이 x 곱하기 람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조금 차이가 람다 곱한 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바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 거 이거는 뭐예요?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n번 오퍼레이션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이건 뭐예요? b의 n성 a의 사이 x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람다의 n성 한 거예요. 람다의 n성의 사이 x와 같고 그러므로 람다의 n성이 뭐예요?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람다는 e to d 뭐 해야 됩니까? 2파이
I의 n분의 k성이에요. 등 인티저 k에 대해서 어떤 인티저 k에 대해서 n분지 k여야 돼요.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쓰냐? e to d i 곱하기 a 곱하기 이거 뭐 어떤 l이라고 합시다. 소리. 이거를 i 이걸 카파 이렇게 쓰겠어요. k라고 쓰겠어요. 그러면 k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n 분지 2파이 l 곱하기 뭐야? A 이렇게 되는 거죠. n a 분의 2πl.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블록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블록의 세어럼이라고 그래요.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블록의 세어럼이라고 그래요. 즉 periodic potential 하에서는 이런 성질이 있다. 즉 psi x 플러스 a가 e to d i k a가 되는 이런 k가 존재한다. 몰라요?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간다 가장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포텐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포텐셜이 어떻게 생겨도 좋아요.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런 식으로 생겨도 다 괜찮은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유한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시간이 한 15분 내지 10분밖에 없어서 피직스를 먼저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풀겠습니다. 피직스는 무지무지하게 간단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포텐셜은 뭘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보세요. 여기 여기 한 개의 스퀘어 웰이 존재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 깊이에 따라서 아이겐 스테이트는 한 개도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이겐 스테이트가 여기 한 개 존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또 하나를 똑같은 걸 갖다 놔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한 개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이제 볼 수 있는 엑서사이즈가 어떤 게 있냐면은 2WL 프로블럼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적당한 거리에 갖다 놔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겐 스테이트가 하나 있고 여기 아이겐 스테이트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거리가 파이나이트 하면은 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터널링이 생겨요. 터널링이 생기면은 둘이 여기 있는 엘렉트론하고 여기 있는 엘렉트론하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인터랙션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터널링 means interaction. 오케이? 그러면은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반에 이제 두 애를 갖다 놓으면은 뭐가 생깁니까? 유기 질서가 생겨요. 싸워 가지고 한 놈이 대장하고 하는 자 뭐야? 그냥 내가 좋은 자리 할 테니까 뭐 밑에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거리가 유한하면은 이 경우는 서로 상관없는 놈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래 있던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두 개로 스플릿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런 스플릿이 생긴다.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면 엑서사이즈 하나 더 해요. 여기다가 트리플 웨어를 갖다가 이 문제를 풀어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세 개가 지금 디제네레이트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풀면, 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세 개로 갈라져요. 하여튼 세 개짜리는 세 개로 갈라지고, 네 개짜리는 네 개로 갈라지고, 다섯 개짜리는 N개짜리는 N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인피니틀리, 아까 그러니까 뭐 10의 23승계의 웰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10의 23승계로 갈라지는 거야. 그 스플리팅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뭐가 생겨요, 이게? 이게 10의 23승계의 아톰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해서 전자가 서로 이제 돌아다닌다. 그게 뭐냐면 금속이거든요. 그게 고체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생기느냐면, 그게 이렇게 되면은 10의 20, 꼭 금속이 아니라도 됩니다. 내가 말을 좀 잘못해서. 고체의 경우는 이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서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서 밴드가 하나의 독립된 프라블럼에, 독립된 한 아톰에 있어서는 하나의 준위가, 이런 것들이 10의 N, 그러니까 뭐 23승계를 모아놓으면 밴드가 돼요. 이게 소위 말하면 밴드가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쫙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10의 23승계가. 오케이? 이게 밴드 스트럭처예요. 밴드 스트럭처. 이게 뭐냐면 굉장히 굉장히 여러 개가 N이 10의 23승 이렇게 되면은 이게 스플리팅이 안 보이는, 거의 컨티뉴어스하게 보이는 이 밴드가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다 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산수예요. 고산수를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